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디자이의 에어2s 입니다 출시를 2021년 4월로 1년 정도 지난 제품인데 최근 미니3 프로가 출시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미니3 프로 가격이면 에어2s로 가야 되나? 혹은 이걸 지금 사는 게 좋은가? 라는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에어2s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 마침 휴로롱을 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구성한 Flymore c o 제품이에요. 배터리가 추가로 두개 들어간 제품이고요. 구성만 가방이 소프트에서 하드 케이스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하시 하드 케이스인데 방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방수를 할 때는 다이얼을 잠가 놓으셔야지만 방수가 된다라고 해요. 충전기가 있고, 충전 크레들이 있습니다. 이 충전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끼워서 세 개를 꽂고 이 전용 충전기가 있는데 이 전용 충전기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게 되면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콤보 세트에는 특이하게 여기 엔드 필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엔드 필터 같은 경우에는 광량이 높을 때 광량에 맞게끔 이 숫자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은 영상을 뽑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가격은 기본이 999불 126만 9천 원입니다. f 라 y m o 컨버가 1,299불 163만 9천 원으로 입문용으로 덜컥 사기는 에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크기는 접었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18. 9.7 그리고 7.7cm 정도가 되고요. 드론을 펼치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가 18.3, 25.3, 7.7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595g으로 3,75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최대 비행 시간은 31분 정도예요. 최대 상승 높이는 5km 정도고 최대 속도는 S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초당 19m 그리고 M 모드에서는 15m 그리고 세네만 모드에서는 5m 정도로 미니 스리 프로 하. 하고 비교했을 때약한 11km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비행을 해 보시면 체감 속도도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방풍 레벨은 6레벨로, 내풍 최대 풍속은 초당 10.7m. 기본 조정기는 RC N1으로 작동 주파수는 2 4 g h z 하고 5.8GHz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12km 정도가 되고요. 장애물 센서 같은 경우에는 네 방향에 있습니다. 정면에 두 개가 있고요, 측면에 두 개, 위에 둘, 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장애물 회피 기능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작동하고요. 사실, 큰 나무하고 장애물 피사체는잘 이식을 하게 됩니다. 드론이 추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선이나 잔나무까지에 걸려서 추락을 하지 보통 큰 장애물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GPS 같은 경우에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세 가지 GPS 위성 신호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GPS 하고 글로나스하고 갈릴레오 등세 개를 수신을 하게 되고요. 한1분 정도면 신호를 잡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1인치 시머스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 유역 픽셀 20만 메가픽셀, 2천만 화소입니다. 조래기 같은 경우에는 F2.8 고정으로 들어가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출시한 미니3 프로가 40메가픽셀의 조래기 값은 1.7입니다. 4천만 화소로 나와서 살짝 사진 촬영에는 꼬이기는 했는데, 충분히 훌륭한 영상과 사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 5.4K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25, 3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4K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FHD 같은 경우 1080p 영상은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서 피사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를 촬영을 할 때는 프레임수를 높여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640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2 5 6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좀 하면 에어2 라인은 어쩌면 디자인 중간 허리를 맞는 중요한 라인업이에요. 드론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미니 라인이 있고 상업용 목적을 충족시키는 레빅 라인이 있습니다. 에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인데 매빅을 가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2 5 0란미만의 들어온 특성상 바람이 센 곳에서는 사용하는 데좀 제약이 있어서 미니 라인업에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라인업인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주에 거주하시거나 얼마 전에 만났던 네팔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미니 라인은 바람이 센 제주나 네팔 같은 데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에어 라인업은 현대자동차로 치면 소나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가 아반떼, 에어2가 소나타, 매빅은 그랜저 그리고 인스파이어는 제네시스 라인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미니3 프로가 2 5 0 g 미만의 드론의 경쟁심화로 위급인 에어라인을 다소 침범하면서 드론을 나누는 급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에어2S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정도로도 굉장히 좋은 영상과 사진 품질을 보여줍니다 DJI답게 오리지널에 근접한 색감을 제공하고 있고 가성비하고 브랜드 충성도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제품이라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2s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마음에 들어요 에어2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앞에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i 백3를 가거나 호텔 라이트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E3 Pro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유출 디자인으로는 되게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품을 손에 쥐고 보면 나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에어2에서도 빨리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액티브 트래킹 4.0으로 피사체를 따라가는 기능하고 자동 촬영 기능인 퀵샷과 마스터샷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드론을 미세하게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조종이 서툴러도 굉장히 멋진 영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미니3 프로가 너무 작거나 바람이 센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다른 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에어2S 정도면 취미 생활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그런 퀄리티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그러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